안녕하세요, 퍼블리킹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 요게 이 제트팩, 이 사람 말고 이 제트팩입니다. 제트팩 이거 창작품인데 제 동생이 아이디어 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조립 리뷰 해드릴 거고요. 아, 그 전에 또한 명이 불만 사항을 해주셨는데, 네, 말이 너무 빠르다고. 저는 헨치맨이랑 아이언맨 리뷰해드릴 때 말이 너무 빨라서 불만이라고 해서, 네, 이번엔 좀 말을 차분하게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팩 먼저 보시고 조립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 우주인 이던 분량 별로 없어. 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하는 이두 개. 이두개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만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이게 여기서 분량 제일 많이 나올걸요? 뭐,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조립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잡고 여기다 하나 끼고 둘 꺼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제트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 끼고 드립니다. 근데 뭐 이거 이런 거 없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떨어집니다. 뭐 이런 거 없어도 큰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뭐 하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있죠? 하나 더 여기다 이거 여기 비어 있는 방향으로 조집니다. 아, 이거 제 동생이 아이디어 낸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 말씀 안 드렸으면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아이디어 낸 거고요. 제 동생은 지금 레고 촉촉이라고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제 동생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고 축척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보니까 제 동생이 비전이랑 바론 스트로커, 그 다음에 울트론 투명 버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아, 왜안 들어가 이거? 껴주세요. 아, 다 부서졌다. 아, 나 부러졌다. 어쩔 수 없고요. 아, 잘 부러지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제가 일부러 부러뜨린 거예요. 이거 잘 부러진다고 주의하세요. 아, 근데 소중한 건데, 소중한 제트팩이 이거 하다 부러졌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부러졌다. 여기 하나 둘셋넷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여기 다리에 쭉 떠줍니다. 그러면 제트팩 완성. 제트팩 완성인데 제가 왜 여기다 이걸 달았냐면 이거 달았냐면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팔콘이 날에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2단 로켓 제트팩을 달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 제트팩 하는 뒷모습이구나. 제트팩 뒷모습 앞모습입니다. 옆모습이고요. 호사님 옆모습. 시간 나시면 이거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키입니다.